도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정보 공개하죠.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오피스텔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치는 5호선 강동역에서 도보 3분 거리, 2019년 7월 준공 예정으로 13층 건물 내 3층에 방 2개, 거실 2방, 욕실 구조네요. 매매 금액은 2억 2,400만 원, 전세시 보증금 2억 1,000만 원, 이를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 1,400만 원 예상됩니다. 월세시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90만 원, 대출 예상 금액 1억 3,400만 원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 6천만 원 예상됩니다. 왜 주목을 하고 계신지 그 이유부터 분석을 해봐야겠죠? 입주와 호재로 한번 들어볼게요. 예, 작년 이제 12월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강동에도 바로 9호선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9호선이 이제 왜 중요하냐면 마곡과 강남 4구와 그다음에 강동까지 연결되는 중심 상업지구를 다 지나가는 호선이 강동에도 연결되었다는 것들이 시사할 만한 이제 주목점이 되겠고요. 매물이 위치한 가격, 토지는 준주거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요. 상업지 다음으로 이제 가치가 있는 땅을 우리는 준주거 지역이라고 하는데, 강동역에서도 도보로 3분밖에 되지 않는 초역세권 매물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자, 이렇게 좋은 위치에 있는데 주변에 들어와서 살아줄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주변에 있는 이제 산업단지들은 삼성 엔지니어링 복합단지라든가, 그다음에 서울시 최초로 그린벨트를 이제 풀어가지고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상일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고도 업무단지까지 주변에 이제 산업단지들도 많이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공실 걱정 없이 많은 수요층들이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바로 인근에 잠실 마이스 산업단지가 조성될 예정이기 때문에 미래 가치가 더욱더 기대가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자, 다시 강동 4구라고 하면요. 이제 강남 4구에 편입이 된 곳이 강동구인데요. 굉장히 저평가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이제 전월세가가 무려 17% 정도 상승한 앞으로가 더욱더 기대되는 그런 지역이고요. 자, 서울시 2030 서울 플랜의 핵심 입지라고 할수 있는 천호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 있는 그런 매물 되겠습니다. 실례로 이제 강동에 와서 보시면요. 이제 대규모 빌딩이 하나 들어서 있는 이스트 센츄럴 타워라고 합니다. 총 38층 규모고요. 바닥 면적이 538평 정도 되는데, 여긴 또 특이하게 분할해서는 임대를 안 하고 통으로만 임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한 이제 기업들이 들어올 순 없고, 이제 좀 이제 규모가 있는 그런 기업들만 임차를 할수 있기 때문에 세입자의 질도 많이 담보가 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9호선은 한강 라인을 따라서 이제 중심 상업지를 다 지나가는 그런 이제 호선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강동에 들어왔다는 것들은 참 이제 시사해 볼 만한 점이 있는 거고요. 입지 여건 아주 훌륭합니다. 주변에 올림픽공원이라든가 광나루 한강공원, 자연생태공원 등 주변에 이제 환경적인 입지도 뛰어나고요. 앞으로 들어서게 될 마이스 산업단지들, 그다음에 이제 상일 엔지니어링, 고속 업무단지들,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는 수요층도 점차 증가할 거라고 예상이 되어지는 그런 지역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주변에는 산업단지가 3개나 조성이 되고 있고요. 천호동 자체 내만 봤을 때도 큰 규모의 회사가 들어올 여건이 차츰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또 주변에 들어와서 살아줄 직장인들이 많아진다는 소리이기도 하겠죠. 자, 이제 다각도로 따져보고 있는데 건물 특징 들어봅시다. 어떨까요? 예, 건물 특징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준주거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적률 많이 받았고요. 2019년 7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올해 이제 7월에 이제 준공될 예정입니다. 와서 가서 보면 많이 이제 건물이 많이 지어졌어요. 총 13층 규모의 오피스텔이고요. 투룸 구조로 되어 있는 매물이기 때문에 아파트의 대체 상품으로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신혼부부가 생활하기에도 아주 편리한 그런 매물이고요. 마찬가지로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등 이제 풀 옵션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트렁크 하나 가지고 들어와서 살수 있는 그런 매물 되겠습니다. 아파트 구조였습니다. 가격은요, 어느 정도로 형성되어 있을까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제일 중요한 건 가격이에요. 강동구의 투룸 이 주변을 이제 조사를 해보시면, 아까 이제 임장을 하셔서 주변 시세를 조사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어요. 주변의 투룸은요, 2억대 후반과 3억에 거의 육박하는 가격들로 되어 있고요. 전세가는 주변이 2억 5천에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매매가가 지금 2억 2,400만 원에 형성돼 있는 경쟁력 있는 가격이고요. 전세가도 보수적으로 평가했을 때 2억 1,000만 원으로 이제 말씀드렸어요.
월세 기준을 말씀드리자면은 3천에 90만 원까지 높게 형성되었기 때문에 이제 노후 생활을 위해서 연금처럼 월세를 받고 싶은 사람들이 투자를 해도 참 좋은 매물이겠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신 만큼 여러분들도 직접 판단해 보시고요. 유의점도 조언해 주시겠어요? 예, 제일 중요한 것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격이에요. 가격이 이제 여타 다른 곳에서 이제 부동산에서 매매하는 것들을 보지 마시고 이제 요즘에는 포털 사이트가 아주 잘 돼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곳에서 실거래가를 반드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다음에 마치 내가 세입자인 것처럼 내가 투룸 신축을 찾고 있는데 전세 얼마에 들어갈 수 있냐? 그다음에 월세는 얼마에 형성되어 있냐? 주변 부동산을 통해서 몇 번만 확인해 보시면 내가 이 가격에 정말 투자를 해도 되는 것인가 안 되는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손가락 까딱 한 번만으로도 요즘은 정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꼭꼭꼭 한 번씩 참고해 보시고요. 강동구 천호동 다녀왔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정리해 보시죠. 유엔에스 하우징 신경철 부대표와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